아니 이곳이 육지위 공사판인지 바다 한가운데인지 선장님 주인공은 언제 보여주시죠? 묵묵부답하고 부표를 건져 올리는 선장님 잠시 후 무언가가 딸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 다시마 아니에요? 다시마가 뭐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장어 상대가 되게 좀 약한 데서 피스? 유진 씨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세요. 일단 볼게요. 네. 다시마. 이거 다시마 아니에요? 다시마가 맞습니다. 다시마가 장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이 먹는 주식 밥이에요, 밥. 약 1톤의 다시마를 단 열흘이면 먹어치운다는 오늘의 주인공. 대체 누굴까요?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 드디어 녀석들의 보금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긴가요? 빽빽하게 정렬된 것을 보니 마치 아파트 같죠? 오. 전용 아파트에 눌러앉아 식사 배달까지 받는 귀한 몸. 오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띵동 띵동 배를 누르자 모습을 드러낸 입주민들 바로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입니다. 이렇게 다시마 사이로 전복이 크고 있거든요. 이게 진도의 자랑 참전복입니다. 부끄러운지 수줍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는데요. 전복아 반가워. 전복은 옛 조상들도 그 효능을 알아볼 정도로 귀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전복이 이제 5월, 6월 달에 산란기를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이 가장 좋을 때라 제일 맛있을 때죠. 살이 부드럽고 달아요. 여기 한번 따보시면은 힘이 좋아서 손으로는 잘 안 따지거든요. 먹성이 좋아 그런지 힘도 장사! 이걸로 전복 살이 안 다치게 조심히 잘 따면은 바로 떼져요. 이렇게 쉽게. 쫙 달라붙은 전복도 한 번에 쏙! 정말 싱싱한 녀석들. 그런데 전복도 암소구분이 된다는 것 아셨나요? 그래요? 전복에도 성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장이 이렇게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게 수치입니다. 이제 수컷이죠. 그리고 또 초록색으로 띠고 있는 전복이 있는데 이게 암치예요. 이렇게 성별이 또 나뉘어집니다. 달라요. 수컷은 내장이 노란빛, 암컷은 푸른빛. 이젠 아시겠죠? 네. 두 개가 맛도 좀 달라요? 맛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라제, 그라제. 맛만 좋으면 되지. 암수가 뭐가 중요하디야. 다시 사철 맛볼 수 있지만 산란기 5월을 앞둔 지금이 전복의 진짜 제철입니다. 오늘 작업한 거를 가지고 와서 또 포장을 해야 돼요.